상을 봅니다. 된장, 고추, 장아찌 만들어 볼게요. 고추는요, 매운 거 안 좋아하신 분은 안 매운 고추 하시고요. 저는 요거 맵지 않는 청양고추입니다. 약이 안 올라서 아주 순한 맛이거든요. 꼭지는 씻으면서 일부러 다 땄습니다. 그러면 좀 빨리 삭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한 개, 한두 개씩 이렇게 내서요. 구멍을 한두 개씩 내줍니다. 한 개당 두 개씩. 소금 한 스푼을 넣고 섞어서 부어둡니다. 이 물이 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놔두면 상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고추가 누래질 때까지만 놔두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뭔가를 눌러주시면 좋고요. 저는 이걸로 눌러둘게요. 이런 식으로 눌러두겠습니다. 고추를 물에 담아놓은 지가 지금 딱 4일째 됩니다. 이렇게 4일 되면은요,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. 공기 빼고. 물로 지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. 아주 색깔이 노랗게 변했습니다. 물에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돌아올게요. 자, 이제 물에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제가요, 안에 고추 안에도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이렇게 한번 꼭꼭 눌러서 물을 좀 짜냈고요. 전혀 물러진 상태가 없을 때 이렇게 바로 무쳐 드시면 돼요. 그리고 시장에 파는 것도 된장 속에서 삭힌 게 아니고요. 따로 이렇게 삭혀서 된장을 바로바로 무쳐서 파는 겁니다. 그래서 덜 짜거든요. 된장에다가 이걸 계속 담궈 놓으시면 너무 짜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된장에다 무치시면 되는데요. 된장 한 4스푼이거든요. 여기다 다른 양념은 크게 필요 없고요. 좀 맛을 좀 가미하기 위해서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이렇게 한 스푼 넣고요. 뭐 참기름, 마늘, 뭐 양념 하시고 싶으면 바로 드시려면 하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된장을 넣고 무쳐서 드시면 끝납니다.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또 꼭꼭 눌러서 담아 놓으시면 돼요. 여름에 좀 고추를 물에다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시면 자칫하면 물러지거든요. 그래서 물러지기 전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고추색이 바로 노래지면 바로 무치시면 됩니다.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. 싱겁거든요. 이렇게 싱거운 장아찌는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드시면 됩니다. 이게 고추 된장 장아찌입니다. 감사합니다.